자, 규제 사각지대 이제 외국인들의 거래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실수요자들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3자를 좀 생각을 안 하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제가 늘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전세라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 가지고도 또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내국인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세금에 대한 그런 부담 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외국인들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그런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외국인들은 그런 규제가 아직은 이런 법적으로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한테는 사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좋은 시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자, 외국인들의 국적별 아파트 취득 추이를 한번 보자면 뭐 1, 2, 3위가 이제 중국과 미국과 그런 이제 캐나다 순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21년도 1월에서 10월 달까지의 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8,866건. 예, 그리고 근데 이제 2021년도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올해는 한 1,639건 정도에 다다를 정도로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점차 증가 추세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겠고 그 뒤를 이어서 뭐 캐나다라든지 또는 호주가 이렇게 지금 현재 5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캐나다 또한 마찬가지로 2010년 과거의 2010년도는 뭐 446건이었던 부분들이 자, 작년이나 올해 들어서 이렇게 1,500건 뭐 1,300건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계속해서 우상향을 좀 나타내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10년도에는 이제 중국인들이 항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중국인인데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385건이었던 부분들이 올해는 만 건을 넘어설 정도 수준으로 거의 30배 정도 가량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리겠고 12년간 중국인들은 국내 아파트 취득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급증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의 투자자 들이 어디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느냐. 이제 수도권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 총 거래 건수 대비했을 때 약 78%가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다. 네, 그만큼 수도권의 집값이 많이 오른 이유도 이런 외국인들의 거래가 또 합세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자,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에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5.1%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만큼 외국인들의 거래가 많이 집중적으로 진행이 된 곳들은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서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다음 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인들 부동산 외국인 거래 증가량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제 현재 조 단위를 점점 현재 기록할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매수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조 1,900억 원 정도, 그리고 3위가 캐나다 1조에 조금 미치지 않는 8,000억 원 정도, 그리고 대만 3,000억 원, 호주 2,330억 원 정도, 기타 지역들을 다 포함했을 때 8,800억 정도 되는데, 네, 미국과 네, 중국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국내 수도권 아파트를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2019년도에 갑자기 급증을 했죠. 이렇게 거의 수직 상승하다시피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부동산 거래 규제 회피 현황을 보자면 제일 큰 부분들이 이제 바로 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런 부분들이 국내 내국인들한테 가장 크게 적용이 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예, 세금으로 이 세금들을 다 피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미적용을 받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상당히 큰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는 뭐 편법 증여들도 외국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히나 이 서울 수도권 쪽 주변으로 그런 증여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점, 네,
외국인들은 내국인의 규제를 아직까지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런 관련된 법안을 지금 상정 예정 중이긴 한데요. 아직은 네,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혜택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의 이런 코인 형태, 가상화폐를 통한 신종 환치 기술법으로 인해서 자금 조달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런 거래세가 이런 형태로도 네, 자금이 마련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크게 우리나라 내국인들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취득세, 그리고 보유세, 양도세 이 세 가지의 세금에 대한 혜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중과에 대해 부분에서 미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상당히 크죠. 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는 외국인의 투기성 자본이 몰려서 국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왜곡이 되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 특히나 강남 3구는 시장 가격이 상당히 많이 교란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뭐 외국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뭐 50억 원이나 또는 40억 원 이런 부분들을 온전히 다 내고 사셔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금액 가지고도 네, 하나 살 돈 가지고 새 채를 살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 눈에는 상당히 좋은 그런 투자처로 보여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의 거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총론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유일무이한 전세 제도를 활용한 외국인들의 증가세 또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서울의 학군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으로의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전히 강남 3구 안에서도 학군 좋고 입지 좋은 곳들은 가격대들이 아직도 최고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고요. 이는 외국인들 또한 가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자사고 특목고 폐지를 통해서 2025년도부터 이제 그런 특목고 자사고들이 폐지가 되기 시작함에 따라서 네, 강남 8학군 등 주요 이 지역으로 많이들 몰려올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많은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지역들은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자사고 폐지 예정으로 인해서 명문학군 주변에 외국인들의 수요가 몰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강남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직도 우리는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의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부동산 굉장히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만큼 이렇게 좋은 시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에도 특히나 외국인들의 규제가 없는 눈에는 필수적으로 타겟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